시작은 바로 언론 포섭, 그렇죠? 언론 길들이기, 언론 조작 이런 거였네요. 예.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권력이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잘 보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계엄이 시작되자마자 철저하게 언론을 단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군의 보도 개입에 대해서 언론계의 어떤 저항이나 항의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전두환 앞에 나타나서 결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허문도라는 사람입니다. 허문도라는 사람은 이제 그때 당시에 삼허라고 불렸었는데 허문도, 허삼수, 허합형 이렇게 세 사람을 쓰리허. 네, 쓰리허. 네, 쓰리허라고 불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왜 과학자들은 과학에서 나온 기술이 무기로 쓰이는 거, 살상 무기로 쓰이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심리학을 아주 나쁘게 적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죠. 네.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원래 허문도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아, 기자였어요. 예. 근데 1980년 초에 전두환을 만나서 언론을 장악해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이것으로 이제 전두환의 환심을 사서 그의 측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은 이렇게 허문도를 만난 뒤에 보안사령부 내에 언론반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 언론반에서 이 우리가 아까 봤던 K공작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현재 그 관련 어떤 정황이나 특히 문서들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전두환이 이미 당시부터 대권을 노리고 치밀하게 공작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게 80년대 초반까지는 이 언론에서 전두환이라는 인물의 그 이름 세 글자를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이런 계획을 만들면서 언론인들을 왜 끌어들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이 알려진 설득 기법 중에 하나를 적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요. 문간에 발들여놓기, foot in the door 테크닉이라는 설득 기법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저 이거 알아요. 아, 네. 이 판매원들이 이제 뭐 좀 사세요 하면 문을 딱 닫으려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 문을 못 닫게 발을 딱 끼워넣는 거에서 시작했다고 들었고요. 아, 진짜로요? 이걸 제가 한번 여기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저 5억만 빌려주세요. 아, 5억 좀 크죠? 그러면 한 5천? 5천? 아니, 이거 됐고요. 교수님 저 5만 원만 원 빌려주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네, 이게 바로 딱 그 프리너도. 이시원 씨 말씀하신 게 이제 주요 설득 기법 두 개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고 이건 이제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로 간 거죠. 근데 전두환이 K 프로젝트에서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작은 거부터 큰 걸로 간 겁니다. 네. 처음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전두환이 소위 말하는 사회 혼란을 잠재우고 뭐 좋은 일을 하기 했다 이런 걸 단신으로 조금씩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름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언론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언론만 장악해서는 권력을 100%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죠? 다른 공작들도 있었나요? 네, 자 권력을 향한 전두환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예. 중앙정보부장의 공백이 이어지던 80년 3월. 전두환은 신현확 국무총리를 찾아 자신이 중정부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중앙정보부를 더 이상 오래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가깝게도 진언을 드렸지만 나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부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요. 그러나 4월 14일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라는 직책으로 중정을 장악하며 권력을 향한 행보를 이어나가기 시작한다. 따라서 보고령이나 보고에 위반되는 자를 다스리는 것을 정치 관여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정치 관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답변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쑥스럽다고? 아, 쑥스럽네요. 저희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자 중앙정보부가 이제
약간 양대 초 권력 기관인데 여기에 이제 부장 자리를 딱 차지한 거예요. 야. 근데 여기서 나온 그 서리잖아요. 이 서리가 뭐예요, 도대체? 이 중앙정보부장은 특징상 겸직이 불가능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보안사령관으로 있었던 전두환의 입장에서는 군복을 벗어야지만이 이 직책을 가질 수가 있던 거죠. 근데 군복을 벗자니 군권을 쥐고 있어야 뭐라도 할 텐데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중앙정보부장 서리라는 이 두 글자를 더 넣어서 겸직이 가능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정식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약간 네. 임시적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서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니 예전에 왜 어른들이 지금 머리가 참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잔머리는 전두환의 명분은 그 시위가 확산되고 이 북한의 남침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김재규가 사라진 중앙정부의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중앙정보부장은요. 일단 국내의 모든 정보를 쉽게 장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중앙정보부장 자리가 약간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집행검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사실 보안사령관 때도 정말 웬만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앙정보부장까지 하려면은 좀 반발감도 많이 좀 클 텐데 왜 굳이 그랬을까요? 교수님? 이 보안사령부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무엇보다도 다루는 돈이 달랐습니다. 이 언론을 회유하고 또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사실 군대에는 그만큼의 돈은 없는 거죠. 근데 당시 중앙정보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 돈으로 약 800억 정도였어요. 근데 이때가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엄청난 예산을 중앙정보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특히 자신이 추구하는 이 권력 획득, 정권 획득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이 되고 나서 그 800억의 예산 중에서 한 120억 정도를 자신의 어떤 정치 자금으로 빼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정부장이 되려고 했다는 건 나 지금 권력에 욕심이 있어. 나 출사표 던진 거야. 나 대통령까지 될 거야. 라고 거의 뭐 말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더 희한한 게 김종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진짜로 중정부장도 해봤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김종필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네, 리액션을 잘 해주세요. 혹시 성대모사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많이 뵈진 네. 못했는데 간단하게. 네. 김종필 네. 씨는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아 진짜 이거는 오 인정. 네. 잘하셨어요. 네. 네. 똑같아요. 네. 그 전두환이 중정부장이 된다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네 그런 뉘앙스로 이제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김영삼은 여기서 상관없습니다. 민주화 일정은 확실하게 진행될 겁니다. 네, 이렇게. 아니 정확하게 그 특징을 잘 캐치하셨어요. 네.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네, 그렇죠. 예예. 예, 네. 그리고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고, 그때. 애를 시작해야 돼, 맞아. DJ입니다. 민주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지켜볼 것인게. 이렇게. 반응하는데 잘했어, 잘했어요. 힘이 나오면 선생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시면 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이분들. 근데 학생들은 안 통해요. 학생들은 모르거든. 우리야 웃지. 학생들은 몰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세 명 다 전두환이 중정부장 자리까지 독점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